하이어.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. 콘푸로스트 먹을 거예요. 냉장고 문. 먹고 작업실 가야지. 오늘도 일이 많고. 저는 늦게 출근해서 늦게 일하나 일 끝내는 것 같아요.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? 12시, 1시? 빠르면 한 11시 시작하거든요. 어쨌든 밥 먹고 어쩌고 해도 다 이제 직장인도 밥 먹는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가 아니구나. 정신 차려. 한 15시간씩은 일하는 것 같아요. 에이, 가위 안 쓸랬더니, 에이. 아, 손만 쓰고 싶었는데. 여러분, 콘푸로스트는 우유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. 우리 엄마가 서울을 사왔네요. 쏟으면 안 되니까. 둥둥둥둥. 많이 먹어야지. 아, 무거워. 과자는 산처럼 쌓아서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콘푸로스트가 촉촉하게 되지요. 일하고 엄마 데리러 가요. 엄마가 어디 좀 갔다 오셨는데 짐이 많아가지고 잠깐 방송 전에 시간이 떠서. 아, 더워서 그런가? 좀 입맛이 없지 않아요? 아, 뭔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. 냉면인가? 뭐지? 이럴 때 있지 않아요? 아, 뭔가 먹어야 되는데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으면서도 먹고 싶어. 뭘까요? 아는 거냐? 야. 안 열려. 어? 이게 버튼이 고장 났어. 어떤 게? 문이 안 열려. 봐라. 아이고, 땡큐라. 왔어, 그거? 어. 잠기잖아. 어. 열리질 않아. 서비스센터 가야 돼. 또 가야 되겠네. 그러니까. 차 이상해. 진실아, 너 혹시 시간 지금 잠깐 없나? 왜? 수협에 멸치 한 포 샀으면 좋겠어. 멸치가 이러니. 동네에서 살라카마. 맛이 없었어. 진짜 멸치 맛없으면 아무것도 맛없어. 맞아. 그 저기 여기 수협에 그 내가 가는데 청심에 그게 멸치 겁나 중요하지. 잠깐 갔다 가도 돼? 어, 여기 어떻게 가지? 길이. 엄마 내려다주고 다시 작업실로.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저희 나이대 창업하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오피스텔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. 왜냐면 상가 같은 데는 세가 뭐 오피스텔에 두 배, 세 배 막 이렇게 가니까 아마 제가 쓰고 있는 정도의 사이즈의 상가였다면 너 유튜브 못했죠? 제가 지금 있는 공간은 막 되게 막 아름답고 멋있게 예술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런 게 아니니까요. 그냥 일하는 데죠, 일하는 데. 사무실. 프리랜서니까. 개인 창업자니까. 그 럭셔리한 작업실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청소 자주자주 하고 싶은데 그럴 여건 안 되고 뭐 그런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청소하고. 저는 이런 상가들 있는 거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와, 저기는 진짜 수지타산 맞추려면 얼마나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한다니까요. 오피스텔도 막 이렇게 허덕허덕 하는데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데는 괜찮겠죠. 여러분, 제가 잠수 메이크업을 끝낸 지 얼마나 됐지? 2시간?
근데 이거 진짜 보송보송이 장난 아니에요. 나 깜짝 놀랐어요. 막 이렇게 막 만지는데 괜찮다니까요. 진짜 손에 묻어나는 것도 거의 없고 이거 누가 데일리로 하나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할만한 것 같아요. 대박! 추천!